Hi, hi. Hey, Breeze. Hi, Breeze. Hey, Breeze. 저는 지금 초 뒤에 계신다. 오케이. 들어온다, 들어온다. 3, 3, 4, 4, 5, 5, 6, 7, 8, 9, 10. 둘, 셋. 안녕하세요, 라이즈입니다. 오랜만에 라이브로 갑니다. 깜짝 라이브. 깜짝스. 깜짝. 근데 우리 라이브 진짜 오랜만이다. 그때 더팩트 때. 너무 오랜만이어서 지금 나 좀 어색해.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났어. 그럼 낯가리는 중. 맞아요. 오늘이 토크 섹시 막방. 음악 방송 저희 활동 마무리. 마무리 막방 아니고요. 마무리고 톡섹시 마무리고요. 네. 앞으로 톡섹시 더 할 거예요, 여러분. 브리즈 톡섹시 좋았어요? 네. 예스. 다들 음방 활동 어땠는지 한번 소감. 나부터. 말하고 싶은 사람 없나요? 저부터. 너부터? 네. 저는 게러기타에 이어서. 저희가 굉장히 빠른 컴백을 했잖아요, 터크섹시로. 일단 그 단기간 안에 정말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었다고 느낀 저희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음악방송 활동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웠죠. 네. 하지만 저희 브리즈 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보람찬 활동이었습니다. 예. 너무 뿌듯했죠. 네. 네. 저도 얘기할까요? 저도 이번 턱섹시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저희가 이제 게러기타 활동을 하고 정말 초고속으로 이제 컴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빠르게 또 저희의 모습을 브리즈 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또 이 턱섹시 활동을 하면서 많은 브리즌 분들을 만나 뵙고 또 저희의 새로운 모습들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던 활동이었습니다. 맞아요. 아, 예. 저요? 네. 아무래도 저희 어제 Rise and Realize도 새로 나왔잖아요. 저희가 이제 미국 LA에서부터 안무 배우고 이 토크섹시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음악 방송에서 무대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브리즈 분들도 저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근데 아까 원빈이 형이 말한 것처럼 마지막이 아니니까 앞으로도 계속 멋진 라이즈 무대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Yes. 좋아요. 뭔가? 저는 토크섹시 활동하면서 너무 딱 저희가 처음 토크섹시의 음악을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하면은 저는 토크섹시랑 함께하는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왜요? 그럼 뭔가 이러면 와 이런 거 나오지 않나? 와! 공승은 사실 저희가 정식 데뷔 전부터 안무를 배웠었잖아요. 네. 그래서 게러기타 활동하면서도 저희는 연습을 꾸준히 해왔고 그러면서 솔직히 멤버들 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끝까지 잘 버텨줘가지고 너무 고맙고 일단 저도 너무 대견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멤버들도 대견하지만 나도 좀 대견한 것 같아요. 알았어요. 쓰담쓰담 굿잡. 네. 이번 토크섹시 안무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네, 맞아요. 사실 말하자면 그렇게 한데 솔직하면 좋아. 네, 그래서 멤버들도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테고 근데 잘 건강하게 마무리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죠. 와, 이거 좋은 말. 근데 진짜 맞아, 건강이 최고지. 브리즈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맞는 말이다. 저희 모두 건강 잘 챙겨서 다음 활동 때 꼭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야, 오늘 성우 작품 좋은데? 성우는 뭐야? 오늘 좀 친다. 어. 네. 네, 저는 그 이번에 컴백 첫 음악 방송 하면서 딱 느낀 건데 원래도 너무 반가웠는데 저는 브리즈들이 너무 반갑더라고 진짜로. 첫 방 때가 그게 진짜 와, 너무 반가운 느낌이 너무 강해서 와. 진짜 행복하게 무대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 노래 듣고 그 안무 시험 받자마자 빨리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했죠. 진짜 너무 빨리 보여주고 싶었는데 딱 진짜 이렇게 빨리 보여주게 돼서 너무 좋았고 너무 좋았던 행복한 추억만 있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기다려주세요. 예. 네. 예. 네. 저도 아까 원빈이가 말했던 것처럼 이 톡섹시 안무를 LA에서 배우고 그리고 또 제작하면서 저는 빨리 보여주고 싶다, 브리즈들에게 빨리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이렇게 2주 동안 활동하면서 더 뭔가 브리즈들도 좋아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톡섹시는 아직 많이 앞으로도 할 거라서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항상 건강하고 브리즈들도 건강하고 더 좋은 많은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추억. 형 톡섹시 또 언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언젠간 있겠죠. 언젠가 있겠죠. 네. 가까운 미래 많이 할 거지. 네. 맞아 맞아. 진짜 너무 좋은 활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리버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아. 정말 많이 하고 있죠. 너무 재밌어 리버스. 맞아. 나 어제 올렸지. 나 요즘 매일 올리는 거 같아. 어제 성찬이 형이 나는 매일 하나씩은 무조건 올린다 이런 말 했던 거 같은데. 진짜로? 진짜 꾸준히 오고 있어 성찬이 형. 진짜로? 나는 뭔가 계속 공유해주고 싶었어 그 브리즈한테 우리 일상을. 리얼타임. 어쨌든 리얼라이즈니까 리얼타임이니까 리얼타임 오디세이니까. 네. 그래서 위버스의 저희 다양한 기능들도 앞으로 활용할 예정이죠. 맞아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기능들이 많은데 아직 우리가 조금밖에 못 사용하고 있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맞아. 우리 위버스 라이브도 한 번도 안 해봤죠. 아. 점차. 다음에 위버스. 다음에 위버스 라이브로. 그때 컴백 라이브는 위버스 라이브. 그때 위버스랑 유튜브랑 티켓 다 있어. 아 맞네. 나중에 하고 싶다. 아, 나중에 진짜 그 편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싶어. 그렇게 이거다. 공식적인 것도 좋지만. 맞아. 와 편하게 그냥 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아 재밌겠다. 난 그런 게 너무 하고 싶단 말이야. 연습실 그런 게 너무 하고 싶어. 연습실이나 숙소나 주차 차 아니나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 재밌겠다. 라디오 듣고 있을 거 같아. 같이 게임하고. 좋아. 아 그리고 저희가 활동 이번 활동 때 챌린지를 진짜 많이 했잖아요. 맞아. 음악 방송 하면서 진짜 많이 했지. 다들 어땠어요? 어땠어요? 저희가 아니 우리 그 게러기타 챌린지를 세븐틴 선배님께서 맞아 해주셨잖아요. 와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할 거고. 저희도 갑자기 그거 제가 그때 맞아. 하필 그 폰을 보고 있었는데 그게 떠가지고 한 2초 전에 뜬 걸 본 거예요. 처음에 보면 뭐지 했는데 그 보고 나서 바로 저희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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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영이가 단톡방에 보내줬는데
그 세븐틴 선배님이 게러기타 이 챌린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다가 당연히 이거 베이비 할 때 저희 멤버가 나올 줄 알았어요. 당연히 우리 멤버랑 같이 있겠지. 뭐 세븐틴 선배님들이 했네 하고 딱 봤는데 갑자기 우리 멤버가 안 나와. 뭐 낙수 언제 찍었어 할라 했는데. 맞아. 우리 다 빼고였어. 아 맞아. 아 그래서 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도 챌린지를 해봤는데. 감사합니다. 아 노래 너무 좋아요. 맞아. 그리고 또 같이 짓기도 하고 했는데 정말 결국엔 네, 네 결국엔 결국엔 같이 했지. 결국엔 네. 같이 했지. 앞으로도 많은 활동하면서 그게 뭐였죠? 틸체? 아닌가? 네? 아 첼티 아 첼티 아 첼티 이게 또 유행이 될지 몰라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첼티를 했는데 은세 형이 그때 목격을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진짜? 뭐야? 아 맞아요. 저희 그 뭐지 대기실 가던 도중에 세븐틴 선배님들 만나 뵈가지고 네 그랬던. 아~ 근데 그게 그 순간이었던지는 잘 모르겠어. 아 그런 가다가 만나 뵙구나. 그런 상황이 있었다. 진짜 그러다가 만났으면 민망했겠다 괜히. 아 이제 우리가 첼티 문화를 만드는 거? 선배님들이 만든. 선배님 정말 진짜. 맞아 맞아 너무 친절하시고. 아, 하시고. 아 감사합니다. 또 그것도 있었지. 소희형 깡깡깡깡 아, 진짜 아 근데 이게 사실 원래 소희형 혼자 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혼자 하는 걸로 결정이 됐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은석이 형 같이 하게 됐다가 찬영이는 저는 그, 사실 인사드려요. 제시 선배님이 뉴저지에 살았던 적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저도 인사 하고 인사차. 이거 인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한번 그 챌린지 하는 곳으로 갔었는데 아무래도 좀 반가운 나머지 반갑게 찬영이 바로 잡혔습니다. 할 수 있게 돼. 근데 찬영아 너 약간 기습으로 막 들어가던데. 갑자기 엉덩이 이렇게 이러면서. 근데 그거 비하인드가 진짜 뭐야 뭐야 찬영이 그거 한 10번 넘게 한 번. 이거 들었어. 10번은 그 찬영이 그거 하는 게 상상이 안 돼. 그때 찬영이 제시 선배님한테 완전 많이 혼났습니다. 아니요. 뭐라 하셨어? 뭐라 하셔? 아, 너 똑바로 들어야 돼! 이러면서. 아, 사실 원래 이렇게 엉덩이, 약간 엉덩이로 미는 그런 거였는데. 너무 사실 이제 보니터 하면서 허리 아파 보이는 게. 네, 진짜 아무튼. 잘했어. 진짜 그때 챌린지 찍을 때 배 아파 죽는 줄 알았어.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아 진짜 너무 즐거운 촬영. 그거 비하인드도 찍었어. 비하인드 찍었어요. 아 진짜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너무 참. 아 은성 형도 진짜 그때 완전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나도 찍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제시 선배님이랑 너무 재밌고 재밌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앤토니 그 브라키오사우루스도. 아 그거 이거 승환 형이 그 찾아가지고. 아 그래? 아 그래.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 승환이가 추천한 거였어? 네 그거 보고 딱 그거 보자마자 앤토니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내가지고 이거 한번 해주면 안 돼? 했는데 처음에 되게 어려웠어. 막 여기서 올라가가지고 진짜 생각해. 나는 처음에 보고 이게 뭔가 했어. 근데 그 노래가 너무 웅장하잖아. 그니까 웃기던데. 그게 너무 좋았어. 하자 어이없어서 웃겨. 네, 앤토니 카톡, 아 카카오톡 아, 말해도 되지요? 카톡 프로필 사진이 그 브라키오 그 어떤, 사진이던데? 어떤 마음에 들어요? 팬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저 브라키오 짤 자체를 너무 잘 그려주신 분이 있길래 약간 되게 잘 그렸어요. 그래서 캡처해가지고 프로필로 올렸어요. 그거 봤어? 그 요즘 그 아 최근에 그거 올라왔잖아 우리 콘텐츠 작건 에버랜드? 아 에버랜드 와우 우리 저는 원빈이 형이 제일 에버랜드라 생각합니다. 아니 맞아 그 아니 그 그 소리 지르는 거 그 그걸로 잘라갖고 팬분들이 만들었어 영상을. 야, 나 봤어 그거. 그거 봤어? 사이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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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디스 러브라 어 그런 거 있어 봤는데 근데 내 부분에 붙여놨어요. 그게 나 할 말이 있어. 왜요? 궁금해. 무서워서 소리 지른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안에 소리가 되게 크잖아. 갑자기 막
소리 막 지르고 그러잖아. 어. 그걸 안 듣기 위한, 안 듣기 위해서 내가 더 지른 거야. 아~ 무서워서 지른 게 아니라 무서워서 지른 것도 있어요. 무서워서 안 듣고 싶어서 지른 거. 근데 기막이 무섭다잖아. 기막이 안으로 너 소리 들어오니까. 아 진짜? 아, 그거마저도 안 듣기 위해서 내 소리로 저 소리를 죽여야겠다. 아~ 그래서 소리를 근데 진짜 확실히 효과 있었어. 맞아. 나도 노래 부른 거 그 밖에 소리가 너무 무서운 거야. 아 그 음악 소리가? 어 그, 아니 그냥 모든 그 효과음이 다 무서워서 그냥 노래 계속 불러가지고 안 들리게 하려고. 그치? 그래서 득음했다? 득음했어. 득음했어. 근데 거기 소리를 얻다 득음. 그리고 나도 기막이 껴가지고 그렇게까지 지는지 몰랐거든. 아 진짜로? 나 진짜 구막 찢어질 것 같잖아. 기막이 껴서 그래서 그렇게까지 지는지 몰랐어. 나 진짜 구막 찢어질 것 같아. 원빈이 형 그 나한테 기막이 받고 지는 표정이 너무 귀여웠어. 나 이게 진짜 너무 귀여워서. 근데 그 영상에서는 그 공포의 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약간 안 담겼어. 아, 맞아. 실제로 아예 진짜 몰라요. 너무 무서웠는데. 진짜 무서워요. 뭐가 있었는지 아예. 일단 나부터 살고 가야 돼. 아 근데 여기 세 분은 뭐가 있었는지 뭐 있는지 모르잖아. 그래 무슨 무섭다. 그냥 진짜 나 앞에 보지 않았지. 저도 진짜 무서웠는데 원빈이 형이랑 성찬이 형이 너무 커가지고 괜찮았어. 아, 기막에 필요 없었어. 계속 엄마, 다 엄마. 아, 그 에버랜드가 이제 2편도 나오니까. 오, 진짜요? 언제? 너 알았잖아. 알면서 그래. 아이 용기. 빨리 이어가봐. 네, 2편도 나오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억 많이 나왔어. 2편에는. 2편 재밌었지. 2편은 진짜 행복 천당이었어. 그러니까 지옥과 아, 천당을 아, 맞네, 맞네. 1편은 맞아. 지옥이었고 2편은 천당이야. 진짜 어, 맞아. 근데 의사 넌 진짜 안 무서웠냐? 뭔가 아, 있었어. 난 놀이였어. 난 해보고 싶었어. 그 호러 메이즈. 어 맞아 진짜 막 사람들 재밌다 해가지고 얼마나 잘 무섭게 만들었나. 거기서 구경했어. 아 여기 뭐 있고 여기 아 여기 시체 어. 디테일 영화적인 디테일 사소한 디테일을 정말 많이 신경 썼더라고. 어 진짜 네. 뒤에 다 소리 지르는데 은석이 오 호러메이즈 잘 만들었네. 아니, 너무 웃겼던 게 그 롤러코스터 때 저랑 은석이 형이 그 무표정 하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타면서 은석이 형이 옆에서 하품을 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대박이네. 추워서 하품한 거야. 아, 은색이 형 갑자기 어. 추워져가지고 하품한 거야. 너 그때 하품 많이 했어. 은색이 그 정도로 그런 그렇게 오랜만에 탄 거잖아. 그때 추웠어. 그러니까 그냥 걸어 다녔지. 아 걸어 다녔지. 오랫전에. 원빈이 형은 다음에 탈 거죠? 아 절대 안 타. 아, 죽어도 안 탈 거. 저 한번 원빈이 형 잠들었을 때 태워가지고 아, 출발합니다 할 때 깨워야 돼. 맞아. 원빈 기절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아 진짜 살면서 꼭 한 번 타봐야 돼. 영원히 안 될 거. 다음에 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맞아. 자. 그리고 이제 연말 무대 곧 있으면 맞아요. 하잖아요 저희. 저희 열심히 준비하고 있죠. 참아.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 오케이 여기까지. 참아. 다 말해버려 그냥. 정말 기대 진짜 많이 했어요. 멈춰! 네. 정말 많은 거 준비했어요. 네. 뭔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만감부, 만감부. 진짜 만감부. 아, 진짜 기대된다. 오케이. 더 말하고 싶어질 것 같으니까 그만. 네. 오케이. 연말 무대 얘기는 여기까지. 아, 근질근질해. 곧 있으면 보겠네요. 이제 곧 만나요, 다시. 예스, 예스. 여러분, 이번 활동도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이즈는 또 다시 멋진 모습으로 찾아올게요. 네. 와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에게 공백이란 거의 없다. 예스. 바로 온다. 오케이. 몸을 부숴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컴백. 오케이. 좋아요. 컴백. 마지막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즈였습니다. 바이.